사도스키 빈티지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빈티지. 네, 빈티지입니다. 네, 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PJ 모델을 하면서 극강의 범용성을 진짜 경험을 했는데. 저 이거 살짝 들어봤는데 저 이거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JJ로 바뀌었잖아요, PJ에서.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마음에 들었던 그 범용성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나 걱정 같은 게 조금 있었는데 또 막상 아까 꽂고 잠깐 쳐보니까 범용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운드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이거 섀도스키 자체가 그런 것 같아. 범용성이 이게 진짜 거의 네. 끝판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컨트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거는 그냥 PJ에서 JJ 됐다는 것 뿐인데 네. 이게 프리시전 자리에서 어떤 소리가 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사용할 때 브릿지 쪽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익숙한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두 개 다 볼 시간이 없으면 첫 시간만 보고 오세요. 카드 달아드릴게요. 저희 PJ의 엘더 모레노가 아니고 모라도부터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1프렛 빈티지 재즈 베이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19만원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저먼입니다. 전장 117cm로 약간 길어졌어요. 그리고 무게는 4.19kg로 상당히 무겁고요. 두께는 40+, 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 바디는 아메리칸 레드 엘더 바디입니다. 하드 메이플렉에 힙샷 울트라라이트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사도스키 저스터 너트 3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너비 38.5mm, 지판 목재는 모라도, 요게 포페로입니다. 지판 용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863mm, 21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픽업은 사도스키 험 캔슬링 J 스타일의 픽업이 넥과 브릿지에 둘 다 JJ로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이따가 승채씨가 치면서 다시 설명해 주실 거고요. 브릿지는 사도스키 브릿지 퀵스트링 릴레이즈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프리시전 디자인이었죠? 오프셋 바디가 바디, 아니었죠? 네,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오프셋의 재즈 베이스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VTC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네, EQ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 올린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패시브를 먼저 들어보죠, 이것도. 패시브 먼저 네. 할까요? 네. 네, 패시브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네. 자, 요 정도에서 VTC는 다 올린 상태에서 네, 픽업 두 개입니다. 좋은데? 이 정갈함은 이미 좋은데? 정확한 건 정확한 느낌은 뭐지? 네. 뭐지? 자, 앞에 픽업입니다. 네. 브릿지는 뭐지 이거 자 네 와 야 이거 괜한 걱정이었네요. 네 와 아 이게 그게 좀 더 엄청 현대적인 느낌의 그런 종합 선물 세트였다면은 이거는 약간은 조금 더 빈티지 쪽으로 가 있긴 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확 열려 있어요 이것도. 그냥 장난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VTC 다 내린 상태에서 톤 다 내린 상태에서 뒤에 픽업이요. 와 이거 좋은데 가변성 되게 넓네요. 앞에 픽업입니다. 키메키? 이거 사운드 좋네요. 자 그럼 바로 액티브 가보겠습니다. 야 장난 아니다. 네 자 액티브로 가서 다 VTC 다 올리고 네 EQ 다 올린 상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픽업 두 개입니다. 야 좋네요. 하이 질감이 살아있는 게 이 네. 세도스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앞에 픽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뒤에 픽업이요.
자, 네. 그렇죠? 네, 자, 네. 여기, 저 이거 여태까지 세대 중에 이제. 네, 톤 자체의 안정성이나 와. 이런 것들이 확실하네요. 네, 네, 다양하게 뭐 조합해가면서 들려주시죠. 네. VTC 70%? 네, 네, VTC를 완전히 올려놓고 쓰는 것보다는 살짝 낮추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VTC 다 올리면은 EQ에서 하이를 줄이던가. 네. 둘 중 하나를 좀 줄이셔야 듣기 훨씬 좋습니다. VTC 70에 이제 하이 이제 한 70? 네, 65, 70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이제 뜯어보면 별로 안 쏘잖아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좋아. 이제 그대로 슬랩하면 진짜 해상도 좋은 느낌이 빡 오는. 그러면서 지금 톤을 되게 잘 잡아놓은 게 둘 다 77 잡아놓은 거 좋은 거 같아요. 아까 둘 다 다 올려놓으면 귀가 좀 맵거든요. 맞아요. 뜯었을 때 지금 되게 좋은. 아 이거 뭐 PJ의 그 P 사운드가 그립지가 않네요 이거. 와 이거 밸런스 장난 아닌데. 아 좋습니다. 와우 와우. 자,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네 진짜. 이렇게 쭉쭉 잘 들어봤고요. 또 계속했던 와, 조합으로 장난 아니다. 저희가 진짜 살벌하네요. 반주를 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말려 나오죠. 갈까요? 그만 가. 자 이렇게 피가 전혀 그립지 않은 JJ 잘 네.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발라드 할 때는 앞에 픽업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앞에 픽업, 뒤에 픽업. 와우. 좋습니다. 해주세요 한번 공간 개발 거. 정말인데. 조금 다르게 되어 있네요. 네.
네. 이런 소리. 네. 자, 승채 씨 덤으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아, 이거 어떡하지? 네, 제가 주관적으로 드리면 되죠. 네, 그럼요. 늘 주관적으로 드리죠. 새로운 10점 만점 베이스. 오, 그렇군요. 네. 저는 하이가 이 쿠스타도스키의 가장 큰 그 사운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VTC를 10으로 돌려놓고 하이를 10으로 돌려놨을 때 약간 그 매운 듯한 그런 사운드가 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조금만 조정을 해도 진짜 너무너무 좋은 하이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하이의 영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엔드의 사운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일조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레코딩을 했을 때 어떤 선명도라든가 그 반주에 잘 묻어나오는 그런 퀄리티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도스키의 뒤에 스카이를 갖고 와서, 네, 천상계의 하이라는 뜻으로 스카이 하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점수 뭐 네, 드려야 되나요? 네, 네. 주셔야죠. 10? 네, 한 주평을 그렇게 줬으니 당연히 그렇게 주겠죠. 네, 당연하죠. 네, 19.5가 나왔습니다. 네. 아,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그리고 오히려 PJ에서 안 나오고 JJ에서 나왔다라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외이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도스키 첫 승채씨의 만점 베이스가 PJ가 아닌 JJ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 이제 여기다가 애쉬까지 갑니다. 그래서 JJ 애쉬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이거보다 더 승채씨가 마음에 들어 할 수가 있을지. 왜냐면 우리가 PJ 모델 봤을 때는 애쉬 쪽에 좀 더 점수를 줬잖아요. 그죠. 99 다음에 9.5, 9.5 다음에 10, 9.5가 나왔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애쉬의 JJ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피팅으로 세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